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89페이지 다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의 의미거든요. 자, 보시면 요 병, 요 제3자의 의미예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의 선이란 허위 표시가 있음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제3자의 의미가 일반적인 제3자의 의미보다 다소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허위 표시를 기하로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이 제3자가 누구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겠죠. 당사자 제3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을 통해서 넘어왔다면 이때 병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당사자라면 상속받은 아들도 당사자여야 돼.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도 제3자가 아니에요.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병과 정은 제3자입니다. 근데 K가 문제예요. 자, K는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닌데요.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제3자예요. 따라서 요 병과 정은 당사자도 아니고 포괄승계인도 아니고요. 가장매매 통종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병가정은 제3자지만 K는 가장매매 전에 통종 허위 표시 전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요 제3자 개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과 후예요. 그래서 교재 90페이지 보시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연습하는 겁니다. 자, 통종 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통종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인 거죠? 제3자인 거죠. 그래서 90페이지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에서 1, 2, 3, 4 나오잖아요. 보세요.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했어요. 언제 매수했습니까? 가장매매 후니까 제3자죠. 2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언제 저당권 설정받았습니까? 가장매매 후니까 제3자인 거예요. 만약에 가장매매 전에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4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왜요? 가장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제3자인 거죠. 만약에 가장매매 전에 가등기를 했다면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감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당권자다 가등기 외우는 게 아니라 통종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든 경락을 받았든 가등기를 했든 다시 샀든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인 거죠.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죠. 1번 가장 양수인 일반 채권자는 요를 사람 말합니다. 양도인의 일반 채권자든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든 가장 양도 전에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봐서 제3자가 아니고요. 2번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닌데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그 다음에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도 새롭지 않습니다. 이것도 채권법에서 계약법에서 하지만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자, 보세요. 채권이 있어야
그 채권을 가장 양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채무자는 언제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가장 양도하기 전에 돈 빌린 사람이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또 5번,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가장 폭이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예요. 기존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폭이 전이란 얘기예요. 전이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6번,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채권 자체를 양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도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우라 그렇고 설명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2번이에요.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거죠. 자, 보세요. 자, 을이 갑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을 앞에 등기해 놨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귀화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선이에요. 그러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갑은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병이 선이라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송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은 을에게 첫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을 만나서 너 병한테 팔고 얼마 받았어? 내 건데 네가 왜 팔아, 자식아?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갑의 거죠? 갑의 물건을 을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을에게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예를 들어서 Y에게 양도했다면 이 Y가 손해배상 채권에 뭐가 되는 거죠? 양수인이 되는 거죠.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사람은 통정 허위 표시 후니까 새로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은 무효가 됐을 때 손해를 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인 거죠. 오히려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여야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한 Y는 무효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효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시험 볼때 이거를 따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라고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자, 90페이지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가장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했대요. 언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까? 가장 전세권 통정허위 표시 후죠. 제3자. 2번 가장 소비대책이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자 언제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습니까? 가장 소비대차 후죠. 통정허위 표시 후죠. 제3자죠. 3번, 가장 저당권 설정이기 위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경납받은 자. 언제 경납을 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 통정허위 표시 후죠. 5번부터 볼까? 5번,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대주는 채권자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을 말하고요.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 채권자 전체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 관제인도 제3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수비 대처 후에 선임이 됐으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이죠. 가장 채권 양도고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 양도가 허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 요거죠. 채권이 있어야 가장 양도를 할수 있고요. 그러면 가장 양도 전에 돈을 빌린 이 채무자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고요. 답은 4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인지 후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허위 표시의 철회. 통종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적용 범위. 통종 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에는 통종 허위 표시나 면부과 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91페이지입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인이 된 것을 기하로 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병이 악이래요.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매매한 당사자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매매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거죠.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물론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롭고요. 또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효라면 병도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하지 못한다. X죠. 자, 채권자는 갑을 대의해서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사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이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제3자가 선이라면 병은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의 등기는 유효한 거죠.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전득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가 뭘로 갑니까? 구별 개념으로 갑니다. 구별 개념에서 페이지 85페이지. 자, 85페이지 은닉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고자 해요.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갑과 을간의 이 가장 매매는 통종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근데 이 증여는 유효하거든요. 이 증여를 숨어 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고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를 할 건데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면
무효인 것은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인 거다. 요 증여는 유효한데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계좌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짓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증여든 매매든 공통점이 있어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증여든 매매든 갑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매매,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인 것이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을의 등기의 원인이 필요한데 그 등기 원인은 밖에 나와 있는 매매가 아니라 숨어 있는 증여고 이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끝입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죠. 자, 86페이지 오시면은 예제가 나오죠. 풀어볼까요? 갑이 을에게 X부동산 허위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 무효면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 필요도 없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필요도 없으니까.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왜요?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3번, 만약 을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란 명의 허위 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갑은 그 저당권에 저당권 등기 말수로 구할 수 없다. 맞죠? 자,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병 앞에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거고 따라서 갑도 을도 병의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구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만약 을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감유한 병이 허위 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가압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5번, 만약 X부동산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해 병이 악이면 정이 선이더라도 갑은 정명의 등기의 말수로 구할 수 있다. X점. 물론 병도 제3자고 정도 제3자인 거예요. 왜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했으니까.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못 갖는 거고요. 만약에 병이 악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정은 선이인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신탁행위입니다. 자, 신탁행위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흔히 보는 뭐 투자 신탁 이런 그 신탁과 민법상 신탁은 개념이 좀 달라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넘는이라는 두 글자가 중요합니다.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은 일정한 목적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가 신탁행위라고 해요. 아, 우리 민법상 신탁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는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신탁행위라 민법상 신탁입니다.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해요. 신탁행위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신탁행위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근데 담보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갑과 을의 의사는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둘 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양도담보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는 것이 있는데 다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고,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이 양도담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인 거죠?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돈인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야, 너왜 이렇게 얼굴이 뭐 같아? 아이, 갑그 자식 급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 몰래 돈 빌려줬는데, 이그 자식 놈이 안 갚아 미치겠어. 그래서 병이 내가 대신 받아줄게 해가지고 갑한테 가서 야 임마 빨리 을한테 돈 갚아라고 지랄 그랬더니 갑이 병한테 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그래요. 야 임마 네가 돈 빌려줬어? 왜 네가 와서 지랄거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가서 야 내가 갑한테 가서 너한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지랄 그랬더니 내 일이나 신경 쓰래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준다면 내가 이놈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갚으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예요. 물론 을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는 거죠. 이것도 주는 게 있는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행위고, 따라서 채권, 추심이라는 채권 양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물론, 병은 채권 자체를 넘겨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도 아닙니까? 제3자도 아닌 거예요. 자, 정리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게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효과는 무효인 거죠. 진짜 줘요. 주는데 원인만 숨겨놨어요. 원인만 잘못놨어요. 은닉행위고, 은닉행위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죠? 주긴 줍니다.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진짜 주는 것은 은닉행위로서 유효한 거고 주긴 주는데 좀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86페이지 하단에 3번 사해 행위가 나오죠. 이건 했어요. 그죠? 자, 사해 행위가 뭔가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 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행위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사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판례는 통정허위 표시는 또 뭐의 일종입니까? 사행의 일종이라는 거죠.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권자는 통정허위 표시임을 들면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통정허위 표시를 사해행위다, 채무자의 재산 도피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92페이지에 착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